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넥서스 모드에서 올라온 노바 루트라는 모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모드 제작자 말로는 리쉐이드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그래픽 관련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보통 리쉐이드 같은 모드들은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하거나 아니면 게임 필터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사용하지도 않고 영상으로도 추천드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노바 모드는 전체적인 색상이랑 채도를 자연스럽게 톤다운 시켜서 기존의 알록달록했던 사펑의 그래픽을 좀더 차갑고 현실적인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제가 2018년대에 공개됐던 E3 버전 느낌을 좋아해서 넥서스에서 E3 관련 모드도 한 번씩 다 설치해보고 게임 필터 설정도 참 많이 건드려봤는데 그 느낌이 잘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노바 모드가 E3 버전이랑 가장 근접한 느낌을 줄수 있는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렌더링이랑 업로드시 화질 열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랑 사양이 비슷한 분들은 실제로 깔아서 플레이해보면 영상보다는 좀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영상은 당연히 울트라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양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작자 모드 페이지에 가보면 하이엔드 PC로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한 영상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모드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뒤쪽에 간략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넣어놨습니다. 모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걸어놓을게요. 좌석에 앉으실 때는 다른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지고 계신 짐은 무릎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아이젠하워 스트리트, 아이젠하워 스트리트입니다. 사이버 워크 중에 이런 경우에는 사망까지 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